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위염이 의심되는 7가지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위염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증상을 잘 인지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첫 번째 증상은 속쓰림입니다. 위염에 걸리면 위식도 괄약근이 약해져 위산이 역류하게 되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이 증상을 단순한 역류성 식도염으로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. 두 번째 증상은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. 특별한 다이어트나 운동 없이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위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암세포가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여 체중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증상은 포만감입니다. 적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고 더 이상 먹지 못하는 경우 위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위암이 위의 운동 능력을 저하시켜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네 번째 증상은 빈혈입니다. 암세포가 성장하면서 주변 혈관을 압박하거나 파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지속적인 빈혈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 다섯 번째 증상은 배탈입니다. 위암으로 인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이 대장에 도달하면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반복되는 배탈은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증상은 구토입니다. 구토는 위암이 위의 소화 능력을 저하시켜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출혈을 동반한 구토는 즉시 의료 상담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 증상은 검은색 변입니다. 위암이 혈관을 파열시켜 출혈이 발생하면 출혈된 피가 소화되어 검은색 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붉은 변보다는 검은색 변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상으로 위암이 의심되는 7가지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전문의와 상담하여 검진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건강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